블박차가 1차로예요. 1차로는 좌회전 차로입니다. 그래서 직진 차로로 바꾸려고 2차로로 변경해요.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죠. 1차로 직진금지네요. 아이고, 근데 몰랐죠? 오른쪽에 트럭도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직진금지니까 자, 2차로 변경합니다. 뒤에 오토바이가 오고 있네요. 뒤에 오토바이가 왔어요. 나 변경하는 순간에, 아이고, 오토바이 운전 많이 다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다시 여기서요. 여기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깜빡이 소리가 명확치 않은데요. 뒤에는 오토바이가 왔어요. 자, 오토바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토바이 옆으로 들어가려고 나도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요. 오토바이는 이미 차선을 넘었습니다. 나도 예, 깜빡이 소리가 언제 날까요? 예, 깜빡이 소리 명확치 않은데 들어가면서 깜빡이 켜셨다 그래요. 이럴 때 과연 누가 더 잘못했나요? 뒤에 오토바이가 나보다 살짝 먼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블박차 여기서 꺾어지는 게 언제 꺾어지냐면요. 요거요, 요 선. 이게 꺾어져야 꺾어지는 건데요. 아직 안 꺾어졌죠? 여기서 오토바이는 지금 오토바이 들어가요. 나는 아직까지 바퀴만 돌아갔어요. 아직까지 차선 안 넘었어요. 이때 오토바이 넘어가고 나는 이제부터 차선 넘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뒤 관계니까 앞차가 먼저 갔어야지. 그래서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오토바이가 차선을 먼저 넘었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아주 어려운 사고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한 표도 없네요. 네, 94%가 오토바이가 차선을 먼저 넘었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94%입니다. 그리고 50대 50이라는 의견이 6%입니다. 저도 블박차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블박차가 아까부터 깜빡이를 켜고 있었으면, 아까부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었으면 그때는 앞뒤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앞차가 직진금지니까 직진하려고 깜빡이 켜고 있네. 그럼 저차 먼저 간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토바이 샹 먼저 치고 나왔으면 그럴 때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부터 깜빡이 켜고 있을 때. 근데 깜빡이 미리 안 켰어요. 그럼 오토바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토바이는 이 차가 좌회전할 건가 보다. 그럼 내가 먼저 나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오토바이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요. 저 불이 너무 밝고 안 보이는데요. 오토바이 깜빡이와 무관하게 블박차가 깜빡이를 미리 켜지 않았기 때문에 블박차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항상 그래서요. 지금 거의 동시에 들어갈 때는 참 피하기 어렵죠. 우측 깜빡이 켜고 뒤를 확인하고 천천히 한번 꺾고 자, 꺾기 전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그때는 살짝 꺾어 놓으면 사이드미러 안 보여요. 사이드미러 대각선 돼 있으니까 그때 고개를 돌려서 직접 확인하고 안전할 때 들어가십시오.